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그 노래 사랑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박수. 즐거운 시간 되고 계셨어요? 네. 아, 네.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저희 스위스로 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 또 날씨가 괜찮아서 좋았습니다. 네. 아우, 지난번에 이 왔어야 되는 날에 네. 악천후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연기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었는데 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때 너무 이제 추위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요. 조심초사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신 노래 사랑해라는 노래 들으셨고요. 아, 그 다음 노래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래 네.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낫네요. 네. 느낌이 올 때마다 배를 만지세요. 네. 아, 오늘 태교 음악회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럼요. 고스란히 네, 좋은 음악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그러면요. 얘기해 주세요. 네. 음악 주십시오. 있었지만 예비 부분 그런 경우들 예쁜
소중한 아기를 갖고 계신, 그죠? 네. 소중한 분들. 경험해보지 못하신 귀한 분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상상도 못할 분들. 저 같은 애들은 네, 상상도 못하죠. 둘은 미혼이고 저는 아이 둘이 있거든요. 아이 둘이 있는데. 자기는 어땠어? 저 태교할 때 되게, 저는,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 이제 그 사진 파트 1. 괜히 또 설레고 있죠 내 마음은 두근두근. 그래서 그 이쁜 노래가 나왔구나. 그때 그 노래를 이제 쓰고 같이 만들고 하면서 녹음할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태교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매번 모니터를 하면서 듣고 막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태어나서도 그 노래는 너무 웃으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내 손길 하나하나 아빠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네. 반응하니까 네. 네. 엄마 아빠의 몫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예. 네. 선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 둘이거든요. 네. 야, 전혀 상상도 못할 세계입니다. 우진이는 너 알겠니? 형은 언제 할래요? 아 궁금해서요. 선배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못된 얘기 하지 마. 아 저희 그 다음 노래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가 할래요? 아 제가 할까요? 네. 네. 아 여기 보니까 또 앞줄에는 어쩜 저렇게 또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오 여기 부부들. 아 부부. 부부도 계시고. 부럽다. 상상도 못할 네. 일입니다. 저 같은 애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을까요? 좋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꿈만 같은 사랑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또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사랑이 이뤄질 것 같은 순간을 그린 저희의 최신 곡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곡인데요. 미노이 뮤지션과 함께 피처링한 Love Drive라는 곡이거든요. 네. 예,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은 곡인데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신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실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니까. 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공개입니다. 예. 처음 들려드린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네, 들어보시고 네, 판단해 주세요. 네, 네. 네. 미로이 없이 우리만 하겠습니다. 네. 네. 미는 바빠. 네. 러브 드라이브 음악 주십시오.
괜찮았어요? 자, 기분 좋으시면 됩니다. 네, 스트리밍 하시고 들으시고. 요즘 근황을 조금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아, 예, 러브 드라이브 잘 나왔고요. 저희 스위스로는 네, 러브 드라이브로 오늘 첫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 이쁜 말만 골라서 해야 되니까 잠시만. 아, 그리고 그 태교의 좋은 예,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제가 DJ를 하고 있는데요. KBS 2라디오 수도권 106.1MHz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 아, 귀갓길이나 퇴근길에 그리고 할 일 없을 때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주 기분 좋은 음악들, 아, 네. 명곡들 천지입니다. 아, 선곡 맛집이고요. 네.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재치 있게 말을 잘한다고. 예, 그래서 아,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라디오의 아, 중간고사. 그래서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106.1MHz KBS 2라디오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네. 기억하셨죠?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세네 개 욕시켜야 돼요. 우리는 스윗 소로우입니다. 네. 라디오는 스윗 드라이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그래? 아, 예, 이제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앵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스네에 대한 앵콜. 여러분 찾을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로가 차 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실 노래일 것 같은데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여러분 뭔가 이게 설렘을 그린 또 네. 노래니까 여러분들 아기를 만날 또 두 분이서 만나셨던 또 이런 설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우리 놀러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설레시는 마음도 느끼시라고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악 주십시오. 저기 보이는 노란 잣집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내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우에 날 비춰봐도 멀쩡한 네 모습이 너무 마땅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양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예. 점점 추워집니다. 뜻이 예. 추우면 안 됩니다. 아, 그녀를 만나는 컴퓨터 전. 예, 반가운 노래 잘 들으셨고요. 아, 저희 스위스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진짜 기분 좋게 주말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예, 이쁜 애기 잘 순산하시길 예,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네. 선배님. 아니요, 잘 되실 거예요. 저희 마지막 곡으로 다 잘 될 거라 생각해라는 곡 준비했는데 잘 되실 거예요. 순산하실 거고. 그래. 노래랑 네. 역자. 그럼 그럼. 네, 동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그럼요. 그럼.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서로 많이 또 그러면서 부부가 더 친해지면서 이제는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아, 네. 우리 애국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 존경합니다. 네. 최고 최고. 네.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거.